어도어의 경영권 찬탈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가 요청한 이사회 개최도 거부했습니다. 하이브가 요구한 대표직 사임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이사회를 통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권을 논의하려던 것도 일단 막고 나섰습니다. 민 대표는 이사회 소집 절차가 적법하지 않고 어도어 대표와 사내 이사진 교체에 대한 하이브의 요구 자체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계열사 사장을 이렇게 찍어누르려고 하는 게 배임 아닌가. 하이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25일 어도어 이사회 무산을 대비해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를 차지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민 대표는 내부 고발에 하이브가 보복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양측의 갈등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장외 여론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놓고 주장도 엇갈립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이 보유한 어도어 주식 가운데 일정 부분을 지정된 가격에 되팔 권리, 이른바 풋백 옵션 행사 가격을 기존 13배에서 30배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민 대표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맞섰습니다. 저 가만히 있어도 1000억 번다니까요, 최소. 주장과 주장이 강하게 부딪히면서 양측의 다툼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적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자연스럽고 쉽게 흥얼거리게 되는 멜로디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데뷔 직후에도 짧은 예고 영상도 홍보도 없이 새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통째로 공개하며 팬들에게 다가섰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입니다. 이번엔 더 관심이 뜨겁습니다. 27일 뮤직비디오 공개 이후 이틀 만에 조회수는 1,400만을 넘었습니다. 새 앨범을 기다려온 팬들뿐만 아니라 뉴진스를 잘 몰랐던 팬들의 반응도 올라왔습니다. 어른들 싸움에 끼었지만 꿈을 잃지 말라는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뉴진스는 6월까지 예정된 일정은 변함없이 소화할 예정입니다. 한 달 뒤 앨범 타이틀곡을 공개하고 두 달 뒤엔 도쿄에서 팬미팅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법정 싸움이 시작되면서 뉴진스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국 언론은 하이브가 뉴진스를 통해 음악을 상업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는데 일련의 사태를 분석하며 아트 디렉터인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문화적 창작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